머리색에 인해서도 좀 약간 달라 보이네. 네일 아티스트 취미 생사 간호사 세무 공무원 헤어 디자이너 타투이스트 댄서 3 2 1 와! 택배기사세요. 우와! 우와! 라디오 하고 있는 언니고 우선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독해부자 뭐 피식대학 관윤이 이선호 또 최근에는 스게파 AA로 활약했던 이동박 유진주입니다. 와! 다리 걸린 줄 알았어. 아니 이거 발박수야. 발박수예요. 자, 이름 김진주. 생년월일 90년 12월 31일. 직업 SBS 16기 공채. 와! 미쳤다. 들어가지 1년 만에 없어졌죠? 와! 와! 별명 에헤이! 에헤이! 리에이님 때문에 전곡을 다 돌았다고. 아, 진짜로. 헤이마마는 그 사람들보다 많이 쳤어요. 전담 1진은 뭐예요? 1진이었어요? 아니요, 이게 이제 어린이 컨텐츠인데 네. 호기심 딱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수족구 바이러스 역할 뭐 예? 수정 안 된 정자 3 아니 이런 역할, 아 이거 진짜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역할 제가 다 매니저님 너무 크게 웃는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역할 이름이 수정 안 된 정자 3이에요 아 진짜로 MBTI ENFP예요? 예, 무조건 E죠 저는. 우리 막 맞춘 것도 아닌데 굉장히 아직 난리 납니다. 이거는 또 이제 랄라 협찬, 랄라님 협찬. 그리고 유튜브 백마TV는 뭐예요? 백마TV 이제 90년생 3명이서 이제 개그우먼 3명이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이제 아직 10만이 안 됐어요. 아 10만이 안 됐어요? 10만이 아직 안 돼가지고 여러분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TMI, 스게파, 네. 에헤이로 스몰파와 함께 전국투어 네. 아까 말씀드렸고 결혼 못할 것 같은 개그우먼 월드컵 1위. 이거는 진짜 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 나도 네. 솔직히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오히려 엄청 잘 맞나 알죠? 몰라요. 몰라요? 넘어갈게요. 네, 네. 나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 한다. 아 제가 화면빨이 진짜 안 받아요. 웃지마. 근데 제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남상이긴 하거든요. 치코 많이 닮았고 세븐틴 호신님 많이 닮아. 남자 꼬실 때 목덜미를 보여주면 다 넘어온다. 이건 근데 진짜 찐이에요. 어, 닭다리 보이는데? 자 반전날 시작할 건데 오늘 진짜 역대급이에요. 오늘. 오. 솔직히 직업에 대해서 편견이 있다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컨텐츠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직업에 대한 가진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치. 약간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떨 것 같은지 유추를 유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뀌었습니다. 1차 합격자는 모두 다 결승에 올라가요. 시청자가 직접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아, 오케이. 바로 시작하나요? 네. 우와. 바로 갑니다. Let's go, go! 왔다. 아, 1번 분이에요. 네. 운동하시는 것 같고 타투가 있으시고. 타투 있으시고. 얼굴이 안 보이죠 안 지금? 안 보이고. 어. 이거 딱 봤다 느낌. 오. 오. 약간 그 이태원에서 편집샵? 오. 오. 탈색까지 하니까 왔다. 래퍼? 어? 래퍼 느낌도 있다. 래퍼 느낌. 래퍼 느낌도 있어. 타투 이스트일 것 같다.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2분은 네. 3, 2, 1, Let's go. Let's go. 방송사. 방송 찍어주시는 방.. 아 진짜 방사선사세요. 어머 어머 와우 와우 머리를 또 이렇게 또 수수하고 청순하고 내리시니까 다르네. 이럴 때 아무도 같은 사람 다른 느낌 참 예, 딱 그 진짜 달랐어. 아까 탈색 그거는 느낌이 진짜 달랐어. 네 다음 분 2번 분이에요. 네 2번이에요. 자 2분 어 자 2분 우선은 한국사 되게 좋아하시고요. 아 진짜로 공무원일 것 같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지만 초등학교 선생님 나고 나 선생님 나 그래서 나 나왔고 임용된지 한 4년 차. 어? 이렇게 어떻게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3, 2, 1 유일한 어린이집 교사님이세요. 우와! 제주도에서 남자 유일한 한 선생님이시라고. 우와! 애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와, 너무너무 애들이랑 잘 놀아주시고 제가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근데 선생님 계열은 맞췄어요 저. 맞아 아까 초등학교 선생님 했을 때 살짝 놀라긴 했었어. 저 맞췄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 너무 귀엽다. 3번 분이세요. 네. 세 번째 분. 재밌다 재밌다. 평범하지 않은 이 안경과 함께 스타트업에 다니고 계시는 오 회사원 같다. 회사원. 아니면 회사...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셀카. 오. 아, 또 이렇게 머리색에 인해서도 좀 약간 달라 보이네. 네일 아티스트 취미 생사 간호사 세무 공무원 헤어 디자이너 타투이스트 댄서
반전 살짝만 드리면, 정보 조금만 드리면 네네네 두 아이의 어머님이시라는 거. 와 동안이시다. 쓰리 투 큐. 우와 엄마는 강하다. 택배기사세요. 우와 우와 한 손으로 들어버리셔 그냥. 우와. 무서운 거 다 필요 없어. 어머니는 강하다. 강하다. 어머니만 강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아유. 어머니만 위대하다. 엄마는 항상 강하죠. 저 다음 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나. 나 운남이. 아, 우나. 오케이. 오. 똑같은 분이세요? 굉장히 운남이시죠? 똑같은 분이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 제주도 커피숍 사장. 왜 하필 제주도야? 제주도. 제주도 더 힙하거든. 어, 맞아 맞아. 이번에 어떤 분이신지. 스포츠 캐스터. 와. 이번엔 스포츠 캐스터세요. 지금 스포츠를 해설하고 약간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계시는. 와. 참 반전이더라고. 진짜. 와 이렇게 할 줄 몰라. 오, 맞아. 우와, 이번 분은 네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아 절대 예측까지요? 네 이분이시거든요. 너무너무 풋풋하고. 너무 진짜 웃는 모습이 너무 많으셔서. 네. 애견 미용하실 것 같아요. 애견 미용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예상 못한다고 하니까 깡패 나오는데. 깡패는 아닙니다.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네. 다른 사진으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사진. 이 사진이에요. 아까랑 또 이미지가 달라지네. 이 사진이에요. 셀카인데 어렵습니다. 자 이분은 네 뒤에 잘 보세요. 1 번호가 하나 있는데. 그래 대리운전 회사 대표세요. 우와. 대표세요. 대표. 우와. 그래서 자기가 대표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 와 다음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이세요. 너무 예쁘시죠? 진짜 예쁘다. 네. 자 너무 예쁘시고요. 사진이고. 이분이 오히려 인플루언서 느낌 나네요. 아 그건 너무 반전이 없지 않나요? 아 맞아요. 딱 인플루언서 같지 않나요 그러면? 아 맞아요. 자 이분은요 네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오 네 너무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보이는 이미지로만 말씀해주세요. 보이는 이미지는 인플루언서 너무 예쁘게. 오 인플루언서 진짜. 같다. 댄서 같다. 헤어 디자이너 같다. 타투이스트세요. 오 타투이스트. 아, 아 이렇게 타투이스트시고 작업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면서 아~ 직접 작업한 사진들을 우와 이쁘다 보여주시고 우와. 네 여러분 타투이스트세요. 우와. 참 이미지라는 게 맞아. 다음 분도 절대 못 맞추실 거예요. 자 이분이시거든요. 네 딱 이분이 선생님 같잖아요. 맞아요. 그 토익 토플 오픽 선생님. 오 진짜 1타 강사 느낌 나요. 1타 강사 느낌 나요. 오 여성스러우시고 이분 여러분 절대 못 맞추십니다. 정말 모든 걸 다 겁니다. 와 지금 채팅 미친 듯이 올라와서 역대급이라고 했죠. 제가 지금 오늘 반응 못해 지금 진짜 역대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분의 일하는 작업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3 2 1 오 다음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공사 현장 아니에요? 자 이분은 건축 감리세요. 와. 아 이거 진짜 놀랐어. 와. 진짜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는데 우와 나 너무 놀랐어. 네 이분이셨고요. 네, 다음 분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이십니다. 정답 순대국밥 73년 운영하시는 분. 아 나 문정 있어. 대학로에서 개그맨 지망생. 지금 채팅창에 문화재 복원 나왔어. 야 디테일하다. 아. 이분 보겠습니다. 3 2 1 자, 이분은, 달라. 이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분은 파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강사님이세요. 네이버 블로그 강사님이십니다. 네, 굉장히 유쾌하시고 전 개그우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올리면 인가 파워 블로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우와, 바로 만들어야겠다, 우와. 네, 다음 분 보여드릴게요. 가자, 가자! 오우와 이분 청순하시죠? 약간 너무 청순하죠. 완전한 무용가 느낌? 어 진짜 무용하시는 느낌. 아니면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오 너무 예뻐. 요즘에 하루 이거 유명하잖아. 오 이분은 네 대학생이신데요. 직업이 시청 소속 배드민턴 선수세요. 우와 배드민턴 선수 시청 소속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와. 와 진짜 나는 수많은 편견을 가지면서 살았구나. 나는 직업 반전 회의는 제가 봤을 때 2, 3세트 계속할 것 같아요. 제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진짜로 미쳤다 진짜. 와. 다음 분 너무 예쁘시죠? 너무 예쁘시고 네 뭐 이쁜 건데 뭐 이제 기본이에요. 이제 너무 예뻐요. 헤어 디자이너 같으세요.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와 사업자 등록증. 아 약간 어 힌트가 됐나요? 네. 오 연예인이야 연예인.
진짜로 대한항공 승무원상 진짜.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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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쿠폰만 뭐야 누구야 나가 3, 2, 1 정육점 이분의 직업은 정말 큰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직접 고기도 써시고 우와. 정말 큰 사업자를 내신 제가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엄마가 하신 거 도와주는 딸 아니고 사장님. 아 근데 진짜 크긴 크다. 우와. 또 다음 번 바로 갈게요. 바로 가자. 자 이분이세요. 자 시크예요. 시크하셔. 시크하시고 뭔가 그냥 자. 보여지는 이미지에는 네일 아티스트. 오 네일 아티스트 것 같아요. 네일 진짜? 아티스트. 약간 간호사 느낌 아니야? 간호사. 어, 근데 뭔가 그래? 이미지가 진짜 시크한 이미지가 계속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크하다는 게 약간은 정보가 될 수 있어요. 힌트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자 군인인데 외국 분이 계시죠? 이분은 미군 분이세요. 와 미군인데 이제 미국 아. 기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아. 군인 분이신데 네 또 다음 분 볼게요. 얼얼하다 얼얼하다 매운맛이다 진짜 와 아 스타일이 너무 좋고 자 이분은 처음으로 맞추겠네 제가 모델 모델 아니면 패션 쪽이야 이거 100%지 100% 아 너무 멋있어요. 데일리 사진도 눈썹문신 사장 눈썹문신이 좀 생각보다 좀 잘 됐죠? 안 하신 거 안 하신 거 같아 진짜? LG U 플러스 직원 여러분 디테일하네요. 3, 2, 1 수술실 간호사세요. 우와 평소에 왜 이렇게 힙하게 하고 다니는 거? 우와 그게 자기의 스타일인 거지. 우와 신기하다. 오케이 다음 분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굉장히 저 스케파할 때 이런 옷 많이 입었거든요. 거의 진짜 댄서 아닌가? 댄서 느낌 나요. 우와 오 타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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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있고 바텐더 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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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여러분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우와 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조황사 일할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3, 2, 1 어? 임상병리사 의료기사님이세요. 자 이분은 임상병리사 의료기사분이셨고요. 다음 분 볼게요. 자 이분이시고 어! 와 화가 많이 났네 근육들이. 오, 너무 보여지는 이미지는 운동선수 뭐 어? 사랑해요. 자 어 너무 어 뭐야? 내 애들아 몸이 너무 좋으세요. 내 남친이다 내 남친 나가. 아니 그건 진짜 나가셔야 돼요. 제 남친이에요. 아 알겠다 셀프 빨래방 사장님이야. 여기에다 빨래를 하면 되니까. 셀프 빨래방 사장님이야. 셀프 빨래방 사장님 빨래방 운영하고 계시는 3, 2, 1 어? 간호사세요. 네 간호사신데 평소에 헬스 트레이너로 오해를 많이 받으신다고. 아니 이거는 막 콘텐츠 보고 제가 요즘에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진짜 어디 병원이신지만 내 심장 고쳐주실래요 나가. 저도 많이 고장났거든요. 다음 분 보여드릴게요. 이분 이분 약간 시크하면서 뭔가 약간 약간 눈매도 그러시고 약간 진짜 좀 동양화 그리실 것 같아요. 동양화 화가 느낌이 좀 화가 느낌. 이분의 직업은 이분은 하사로 공무를 하셨다가 지금은 다른 전역을 전역을 하셨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는데 여군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와 진짜 존멋해 가지고 왕자 이런 이게 찐이지. 우와. 얘들아 이런 게 바쁜 거야. 야. 이런 게 찐이지. 이런 게 진짜 힙하고 진짜 몸 좋고 겁나 멋있고. 다음 분 난 이분 진짜 와 나 그냥 디자이너, 정답 건물주. 어? 우선은 돈이 많다라는 건 알겠어. 진짜 맞아. 오 굉장히 만선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오히려 이번엔 사진이 없고 인증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세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우리 수의사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고 와 나 진짜 아이고 와 이분 자. 여러분 저 장담컨대 이분 직업 절대 안 나옵니다. 이분 직업 맞추시면 제가 치킨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환경운동가 아 여러분 환경운동가? 여러분 절대 안 나옵니다. 장담컨대 무용가 동물보건사 플로리스트 별리사 신만이도 나왔어. 신만이 신만이지 신만이잖아 신봤다 신만이 아닙니다. 약간 비슷해요. 어? 풍수지리사
나왔고요. 벽지 도배사 나왔고요. 자, 이분의 직업은요. Go, let's go. 뭘까요? 어부? 멸치잡입니다. 멸치 멸치 수산물 멸치 멸치잡이라고 보내주셨다니까요. 어부라고 해도 될까? 이분이 와 고래티를 입었으면 진주야. 어부를 나왔어. 진짜 왜 고래티? 예. 네. 와 근데 진짜 멋지세요. 그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마지막 분입니다. 와 진짜 어려 보이신다. 대학파 성형외과 상담실장님. 패밀리 레스토랑 직원. 패밀리 레스토랑 직원분. 직원분. 명품 판매사. 아 백화점 직원분 중에. 아. 이 마지막 분의 직업은 제빵사. 아 파티셰 파티셰. 아. 자 보이시죠? 예, 예. 아.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이제 투표창 열릴 때까지 여러분 해주시면 되고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3등 3번 2등 5번 1등 18번으로 3등은 우리 두 딸을 혼자 키우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2등 아 완전완전이요 지금. 대리운전회사 대표님. 와 진짜 대망의 1등. 1등 아 이분이 되셨네요. 1등 우리 멸치잡이. 아. 마지막에 임팩트 있었나 보다. 아 그러나 보네. 맞아요, 많은 맞아요. 반전이 있었는데 지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방송 끝나고 제가 다 입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